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전은 최신 물류기기는 물론 물류서비스와 운송주선, 그리고 물류새싹기업에 이르기까지 총 120여 개의 물류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산업전은 국내외 물류기업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만나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랜 시간 정부가 투자해 성공을 거둔 물류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 물류기술을 전시장에서 직접 소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물류기업과 전시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물류 일자리 마중물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선 국내 대표 물류기업 5개사의 채용 설명회와 최신 물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돼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개막식에 참석한 최종우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전시회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중인 국내 물류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첨단 물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